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SQL부터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네. 이 SQL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수 있는 create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이제 학생 테이블 생성이라고 하는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테이블을 생성을 하는 학과 테이블 생성이라고 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한번 우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이제 create tabl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create table은 테이블을 만들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키워드예요. 만약에 내가 도메인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테이블 대신에 도메인이 들어갈 거고, 인덱스를 만든다라고 할 경우에는 테이블 대신에 인덱스가 들어갈 텐데, 현재는 우리 테이블을 생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create table이라고 키워드를 사용을 했죠. 자, create table 다음에 나오는 학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학생이라고 나와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생성하고자 하는 테이블의 이름이 되겠죠. 테이블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테이블 안에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포함을 하게 되는데, 이 속성들이 학생 번호, 이름, 학과, 전화번호, 성별, 나이, 장학금, 학과 번호라고 하는 속성들을 갖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식인 거냐면요. 테이블 이름이 이제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에요. 이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의 첫 번째가 뭐라는 얘기예요? 학생 번호란 얘기죠. 학생 번호. 두 번째는 이름이란 얘기입니다. 이름. 이런 식으로 해서 학과 번호까지 테이블의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속성들, 즉, 컬럼이라고 할수 있는 이 학생 번호,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에게는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특성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먼저 학생 번호부터 보면 인트라고 했습니다. 인트라고 하면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인티저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학생 번호는 정수의 타입을 갖겠다라고 설명을 한 거고, 자, 뒤에 프라이머리 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기 공부하실 때 많이 배워보셨죠? 네, 이 부분을 뭐로 하겠다? 기본 키로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에 이름, 학과명, 전화번호 역시 VAR, CHAR로 해서 모두 문자형의 타입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크기만 조금씩 다르네요. 그렇죠? 성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어서 나이는 인트, 장학금 인트, 학과번호 인트 모두 어떤 정수 타입을 가질 수 있는 컬럼을 생성을 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포린키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이어서 학과 테이블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보죠. create table이라고 해서 테이블을 생성을 하는데, 테이블의 이름은 학과입니다. 자, 이 학과에서 학과 번호, 학과명, 교수 이름이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어 주고, 학과 번호 역시 인트 뭐였죠? 그렇죠? 정수였죠? 정수 타입을 갖는 프라이머리 키 뭐였습니까? 그렇죠. 기본 키였죠. 기본 키를 갖게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VAR, CHAR 20, VAR, CHAR 10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어떤 문자의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컬럼을 생성을 한 거죠. 자, 이런 두 가지의 테이블을 생성을 하는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생성을 할 때는 각각의 테이블들이 독립적으로 존재를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각각의 테이블들이 서로 관계를 맺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의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관계를 맺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앞서 전 페이지에서 봤던 이 foreign key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포린키라고 하는 거는 뭐를 의미하죠? 외래키를 의미하는 겁니다. 외래키를 의미를 하는 거죠. 자, 외래키 학과 번호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학과 번호라고 하는 요 컬럼을 외래키로 우리가 지정을 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외래키는 학과 번호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어서 이 학과 번호가 외래키면 이 외래키로 참조할 수 있는 키가 또 있어야 되겠죠. 다른 테이블에. 자, 그래서 레퍼런스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참조할 수 있는 거냐 해서 여기는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거는 고쳐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학과라고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야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자, 학과의 학과 번호와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트 학과 번호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기에 있는 기본 키로 삼았던 이 학과 번호가 서로 기본 키와 외래 키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서 undelete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set null이라고 설정을 해줬네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delete 지웠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할 거냐. 즉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의 학과 번호가 삭제되었을 때이 외래키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냐? undelete 삭제했을 때 set null 값으로 그냥 비어있는 값으로 남겨두어라 라고 하고 여기서 설정을 해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create 문 우리가 두 개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 생성된 테이블을 변경하는 알토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학과 테이블에 전화번호 속성, 즉 전화번호 컬럼을 추가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속성, 그러니까 뭐 컬럼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때 기본값을 1588-0789로 설정하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그전에는 학과번호, 학과명, 교수 이름, 사무실까지만 우리가 있었어요. 그쵸? 위에서 우리 학과번호, 학과명, 교수 이름, 사무실 이렇게 네 개의 속성만 만들어 놨잖아요. 그쵸? 여기에 이제 전화번호를 추가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알터 테이블이에요. 우리 앞에 바로 전에 테이블을 생성을 할때 어떻게 썼죠? create 테이블이라고 했죠? create 테이블은 생성, 즉 create라는 단어의 의미와 동일하게 테이블을 생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변경을 할 때는 create 대신에 alter를 넣어주면 되고요. alter 테이블 동일하게 씁니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학과 뭐예요? 우리가 변경할 테이블 이름이 들어가게 되겠죠? 테이블 이름이 그 뒤에 들어가게 되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고정. 그리고, 자, 여기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 내용으로도 보지 말고, 위에 있는 내용만 보면, 학과라고 하는 테이블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변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삭제도 있고, 그쵸? 아예 지워버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하는 것도 있고요. 그쵸? 이것도 변경이겠죠. 테이블의 모양이 바뀌니까. 그리고 뭐,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삭제, 삽입, 수정,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변경에 해당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방금 설명한 그세 가지의 예에 따라서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데, 이제 뒤에서 이제 서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할 건가? 그쵸? 자,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뭐예요? add column이라고 되어 있죠? 즉,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읽어보시면, alter 테이블 변경을 하겠습니다. 학과 테이블을 우리 변경을 할 건데 변경하는 내용이 뭐냐면 add column을 추가해라. 이해가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암기하셔야 될 내용이고 뒤에는 이제 무엇을 변경하는지를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다 변경하는 건데 add 더해주는 겁니다. 컬럼을 더해줘라. 그 컬럼에 대해서 이제 쓰겠죠. 전화번호가 뭐예요? 컬럼명이 되겠죠. 컬럼 이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VLCHAR20입니다. 뭐가 되겠어요? 타입이 되겠죠. 그렇죠? 타입. 어떤 타입을 갖고 있을 것이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뭐예요? 기본값이죠. 그렇죠? 기본값. 기본값으로 이 값을 가져라 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학과 번호 학과면 교수 이름 사무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 개의 튜플들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직 전화번호는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알터 테이블 학과 애드 컬럼을 이용해서 전화번호를 추가를 했다라고 했을 때이 추가된 이 비어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초기값을 이렇게 다 동일하게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알터 테이블 애드 컬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 이번에는 이제 뭐를 하냐면 지울 거예요. 삭제를 하는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똑같죠. 알터 테이블 학생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알터 변경합니다. 테이블을 어떤 테이블을 학생 테이블을 변경합니다. 그렇죠? 자, 변경하는데 어떤 명령을 쓸 거냐는 얘기죠. 자, drop을 사용을 했습니다. drop을 명령을 사용하는 건 뭐냐면 얘는 삭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삭제. 뭐를 삭제를 한다? 컬럼을 삭제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되시죠? 자, 위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본 거랑 비교를 해보면, 자세히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쵸? 알터 테이블 학과 add 컬럼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알터 테이블 학생 drop 컬럼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컬럼을 삭제를 해라. 컬럼을 삭제를 해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컬럼이에요? 학과명이라고 하는 컬럼을 삭제를 해라. 라고 보는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알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사용을 할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뀐 거는 뭐였어요?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게 변경한다. 테이블을 변경한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변경을 할 거냐? 삭제할 것이냐? 삽입할 것이냐? 혹은 변경할 거냐? 요런 행위들이 오겠죠. 삽입, 삭제, 변경 요런 행위들이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단에 제가 추가로 조금 정리해놨습니다. 보시면 add column 뭐예요? 뭐 하는 거죠? 그쵸? 삽입하는 거죠? 우리가 삽입할 때 사용하는 거고 modify change column 모두 다뭐 하는 거예요? 얘는 변경하는 거예요. 변경. 두 개가 같은 의미가 아니라 이제 modify는 column을 ex column v에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고 변경을 하는 거고 어떤 column을 형태를 변경하는 거고 얘는 이제 이름까지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change column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름까지 변경할 때는 그러니까 modify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게 이제 컬럼명이 될 거예요. 컬럼명 컬럼 이름이 될 텐데 이 이름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변경을 해라 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름을 변경하는 거죠. 이렇게 전의 이름 후의 이름 해서 이 이름을 이렇게 변경하고 속성 값들도 데이터 타입들도 이렇게 변경을 해라 라고 하는 내용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modify나 change column 얘는 뭐다? 변경을 하는 거다. 앞에 내용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야? rename 이거는 이제 이름을 변경하는 거죠. 이 테이블의 이름 테이블의 이름을 변경을 하는 거예요. 테이블 이름을 뭘로 변경을 하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삭제할 때는 drop, 삽입할 때는 add, 변경할 때는 modify, change color, 이름 변경할 때는 rename 이런 식으로 우리가 alter table이라고 시작하는 이러한 SQL 문들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이제 드랍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이제 삭제할 때요. 삭제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과 테이블에서 전화번호 속성을 삭제합니다. 이때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이 만약에 있어요.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이 있다면 연쇄 삭제되도록, 같이 삭제되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전화번호 속성, 앞에서 뭐 전화번호 없지만 전화번호를 삭제를 할 거예요. 전화번호 속성을 삭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에서 같이 삭제되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다 똑같아요. 여기는 앞에서 배웠으니까 뒤에 카스케이드라고 키워드 하나 추가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A라는 테이블이 있고 B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테이블에 얘가 이제 기본키예요. 기본키. B라고 하는 테이블은 이제 이 기본키를 참조할 수 있는 여기 이제 외래키가 있어요. 외래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키가 있는 테이블이 있고 외래키가 있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 기본키가 있는 테이블에서 만약에 이 테이블을 이 튜플을 삭제를 했다라고 가정해 보죠. 삭제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 보죠. 그러면 이 기본키로 참조할 수 있는 이 외래키가 없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 반대로 이 외래키로 참조할 수 있는 이 기본키가 없는 거잖아요. 자,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좀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번. 자, 기본키에서 만약에 여기에 기본키가 A, B, C, D 이런 기본키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외래키가 A, B, C, C 이런 기본키가 있어요. 그렇죠? 외래키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본키와 이 외래키는 우리가 참조의 무결성 제약 조건에 의해서 이 기본키에 해당하는 도메인으로만 이 외래키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널값이든지.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필기 공부할 때도 배웠죠. 참조의 무결성 제약 조건. 그래서 기본키에 있는 도메인으로만 외래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A에서 이 B라고 하는 이 녀석을 만약에 삭제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죠? 얘를 삭제를 가정해보죠. 아니면 이 컬럼을 다 삭제를 해버린다든지, 이 컬럼을 다 삭제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얘만 하나만 삭제한다든지, 뭐두개다 동일한 의미예요. 삭제했을 때 만약에 이 B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삭제를 해버렸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B가 어떻게 돼요? 참조할 수 있는 기본키가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야? 참조의 무결성 제약 조건을 어기게 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동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어떻게? 여기서 카스케이드를 이용을 했죠? 그래서 이 B를 삭제를 하게 되면 너도 같이 삭제해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알토 테이블 학과 뭐 해서 컬럼을 삭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기본키 컬럼을 삭제했다고 너도 삭제해 이게 되는 겁니다. 같이 삭제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카스케이드라고 하는 키워드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부분에 올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리스트릭티드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삭제할 때 다른 객체가 변경 삭제할 객체를 참조하고 있으면 이제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우리가 B를 삭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B를 삭제를 하는데 너는 외래키는 모르겠고 그냥 나만 삭제하겠어.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삭제될 거면 같이 삭제되든지, 아니면 삭제되지 말든지, 아니면 널값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리스트릭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참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예 삭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우리가 리스트릭티드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은 이 연산은 거부되겠죠. 동작하지 않습니다. 카스케이드는 방금 전에 설명했고요. 노액션은 앞에서 우리가 리스트릭티드 한 거와 MySQL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거는. 자, 그리고 센널 같은 경우는 이제 널 값으로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조의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무슨 조건이었어요? 외래키는 기본키 도메인이거나 도메인과 같거나 and or 도메인과 똑같거나 또는 뭐야 널값이잖아. 그렇죠? 이게 참조의 무결성 제약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센 널도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삭제하게 되면 너는 그냥 없어지면서 널값으로 변경해 라고 하는 게
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네 개의 키워드는 뭐 리스트릭티드나 노 액션은 동일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 세 개겠네요. 그렇죠? 이세 개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데이터를 학과 테이블에 입력하는 인서트 문을 작성을 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100, 200, 300, 400개 학과 번호를 가진 이런 4개의 튜플을 입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인서트 문을 보시면 인서트 문도 고정으로 들어가는 게 있죠. 제가 쳐드리는 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insert into 그 다음에 values 얘네들은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두 개를 먼저 써놓고 그 내용을 채우면 내용, 우리가 SQL을 작성을 하고,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풀때 너무나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겁니다. 문제를 푸실 때, insert into 써놓고, 아, 근데 여기가 뭐가 들어갔었지? 그리고, 뭐야, val values라고 해놓고, 아, 근데 여기도 뭐가 들어갔었어. 라고 해놓고 여기다 이제 쓰는 겁니다. 아유 뭐가 들어갔었지? 아유 테이블이 들어갔었지? 혹시 아유 뭐가 들어갔지? 값이 들어갔었지? 이렇게 해서 내용을 채워놓으시면 금방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이거 비워두고 여기 쓰시오. 이거 비워두고 여기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파악하셔서 이 형식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제에 있는 해설에도 아마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insert into 어디에요? 학과 테이블에다가 그냥 insert into 값을 입력해라. 근데 지금 학과 번호, 학과명, 교수 이름, 사무실 이렇게 네 개의 컬럼을 모두 나열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values라고 해놓고 이네 개의 컬럼에 들어갈 값을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로와 함께. 끝. 간단하죠? 그쵸? 자,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지금 이 학과 테이블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컬럼을 봤더니 학과 번호, 학과 명, 교수 이름, 사무실이라고 한 4개의 컬럼이에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밸류스에도 100, 뭐 컴퓨터, 공학, 신화람 이렇게 네 개를 넣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순서도 똑같다. 우리가 만들었던 그 순서와 똑같다라고 하면 요 내용을 생략해도 요 내용을 생략해도 값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추가적으로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고 전체적으로는 이런 형식이 있다. 이런 형식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밸류만 가지고 우리가 넣을 수 있느냐? 아니라 이 밸류가 아니라 insert into라고 하는 이 문장 하단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도 여기다 넣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게 하단에서 나온 select 문입니다. 자,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밑에서 우리가 이후에 배울 select 문 검색할 때 사용을 하는 이 select 문을 사용을 해서 select 문을 사용을 해서 이 값을 여기에다가 우리가 테이블에 입력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인지를 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셀렉트 문을 배워보고 나시면 아, 그래서 이 결과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학생 테이블에 이제 값을 입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의 정보를 입력을 했습니다. 지금 입력한 내용들을 이렇게 두 번을 한 이유는 이후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해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 이름이 암창호인 레코드의 장학금을 70으로 변경하는 업데이트 문을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업데이트 셋 그다음에 웨어는 선택이에요. 선택. 어쨌든 웨어 이렇게. 요 순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그림으로 찰칵 눈으로 찍어서 뭐 업데이트 셋 웨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세 개의 위치와 순서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업데이트 다음엔 뭐가 와요? 테이블이 오겠죠?
테이블 이름. 테이블 이름이 오고 셋 다음에는 뭐예요? 변경 값이 오겠죠? 어떻게 변경할 거냐? 뭐를 어떻게 변경을 할 거냐? 라는 거죠. 그리고 where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는 이제 뭐야?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조건. 즉 그러니까 학생 테이블을 업데이트할 거예요. 어떻게? 장학금을 70으로 변경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조건이 이름이 안창호입니다. 정리하면 이름이 안창호인 학생의 장학금을 70으로 변경해라. 그럼 안창호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장학금이 지금 0원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수행을 하면 얘가 70으로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네모친 업데이트 테이블 셋 변경값 where 조건 반드시 기억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6칸, 2칸 비워둔 기출문제도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네,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장학금을 50 줄이는 업데이트 문을 작성을 할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봐야 될게 이제 like죠. 앞에서 우리 업데이트 set where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학생 테이블에서. 그렇죠? 자, 그리고 장학금은 장학금 50. 50에서 뺀그 값을 장학금에게 뭐 배정해라 라고 하는 문장인데, 이 문장은 어떠한 조건에서 사용을 되냐면, 뭐 장학금을 50 줄여라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식을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는 이제 where가 쓰였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는 이게 뭐는뭐 이런 거 썼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like를 썼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보자. 이 like라고 하는 like라고 하는 요 영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뭐 좋아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외에도 닮다, 닮은 뭐 이런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like를 써주고 뒤에 요게 이제 퍼센트 기호같이 나와 있는 요게 이제 와일드 카드 문자거든요. 와일드 카드 문자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조건을 우리가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 like 강 그래서 이름이 요 내용은 이름이 뭐가 강으로 시작하는 이라고 하는 조건을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가 의미를 하는 게 뭐냐면 이 퍼센트 기호가 의미를 하는 게 0개 이상의 문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 퍼센트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강, 감찬, 여러분들 좋아하는 강,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다 여기에 이제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시성을 가진 사람을 찾을 때는 이와 같이 찾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적으로 외로 하나 비교해서 자, 이름이 강으로 시작하고 네 글자인 경우. 강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네 글자인 경우를 찾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즉 글자 수까지 픽스해 준 거예요. 위에서는 그냥 이름이 강으로 시작하는 어떤 텍스트가 강으로 시작하면은 무조건 조건을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퍼센트를 사용을 하면 되지만 그 외로 이름이 강으로 시작하고 네 글자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앞에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 강 써주고 언더스코어, 언더바라고 하죠? 언더바, 언더바, 언더바. 이렇게 쓰면 네 글자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써주면 이 언더스코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 언더스코어가 의미하는 게한 개의 문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 개의 문자.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 와일드카드 문자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런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와야 돼요? like라고 하는 키워드가 반드시 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은 여기 구멍 뻥 뚫어놓고 이 부분 채우시오라고 하고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요틀 기억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어떤 하나의 튜플을 삭제하는 딜리트 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문은 딜리트 프롬이라고 사용을 해요. 고정으로. 그리고 학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명이 되겠죠? 테이블 이름이 될 거고, 테이블 이름이 들어가고, 그 뒤에는 이제 우리가 어떠한 레코드, 어떠한 튜플을 삭제를 할 것이냐, 웨어가 들어가겠죠? 학생 번호가 202209. 202209는 여기 헌한설원이라는 이 사람이네요. 그러면은 이 명령을 했을 경우에 헌한선열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업데이트, 딜리트, 그리고 뭐 인서트, 뭐 크리에이트 이런 명령들, 이런 문장들을 모두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뭐예요? 셀렉트. 셀렉트로 우리 한번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셀렉트 문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에서 어떤 튜플들을 검색할 때 사용하는 문장이 셀렉트 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셀렉트 문은 셀렉트 사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프롬까지 고정입니다. 그럼 셀렉트 다음에 무엇이 나오고 프롬 다음에 무엇이 나올까라는 건데요. 자, 먼저 셀렉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교수 이름과 사무실이 나왔네요. 얘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 컬럼을 의미하는 겁니다. 컬럼을 의미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학과가 나왔네요. 그렇죠? 뭐겠습니까? 네, 당연히 테이블 이름이 되겠죠? 테이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셀렉트 문을 사용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셀렉트 문을 사용을 할 때는 어떠한 테이블에서 어떠한 컬럼을 검색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후에 배울 때는 이 프롬 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장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옵션이고요. 옵션이 아니고 필수로 들어가는 부분은 셀렉트 프롬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교수 이름과 사무실 컬럼이죠. 교수 이름과 사무실 컬럼을 학과 테이블에서 가져오라고 했으니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칸 치는 이 부분, 요 영역에 대해서만 우리가 검색 결과로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셀렉트 문을 하나하나 우리가 추가하면서 여러 가지 셀렉트 문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 테이블에서 장학금이 200 이상, 장학금이 200 이상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붙었네요. 그렇죠? 이 조건을 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검색해라. 이름하고 전화번호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컬럼이겠죠? 컬럼. 그래서 셀렉트문으로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셀렉트 다음에는 우리가 검색할 컬럼을 나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프롬 다음에는 뭐예요? 테이블을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앞에서 장학금이 200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을 넣고 싶을 때는 우리 앞에서도 봤을 겁니다. where 이용을 합니다. where 다음에 장학금이 200보다 크거나 같다. 기호까지, 연산자까지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이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제가 한 번만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이 있어요. 자, 이러한 문장을 보고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실제로 위에서부터 하나하나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해석되는 그 순서를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더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자, 학생 테이블에서 장학금이 200 이상인 레코드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검색한다 라고 한후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순서를 먼저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위에서부터 우리 한글 순서대로 보면 학생 테이블에서입니다. 그쵸? 학생 테이블에서 1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장학금이 200 이상인 레코드라고 했어요. 2번이라고 하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검색해라 이거를 3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 SQL 쿼리를 가지고 살펴보면 첫 번째 학생 테이블에서 어디 있습니까? 1번 여기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장학금이 200 이상 레코드 2번 여기 있죠. 3번 이름과 전화번호를 검색해라 3번 여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순서대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들을 쿼리로 작성을 할때 이렇게 해석되는 이 순서를 기억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그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작성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Select 이름 전화번호 이름 전화번호는 검색하는 거구나. From 학생 그럼 학생 테이블이구나. 학생 테이블에서 어떤 조건이지? Where 장학금이 200보다 크다. 이렇게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한번 해보시는 습관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네요. 자, 학생 테이블에서 이번엔 장학금이 100 이상이고 150 이하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고 여러분들 뭐 필기 시험 보시면서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고면은 뭐예요? AND 조건이 되겠죠? AND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한다. 그렇죠? 나머지 내용은 똑같네요. 자, SELECT 학생 번호 이름 FROM 학생 테이블입니다. 이 학생 테이블에서 학생 번호와 이름 학생 번호와 이름을 검색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장학금이 100 이상이고 150 이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AND 조건이 붙었으니 100보다 큰 장학금, 100보다 큰 장학금 여기 있고, 150 이하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렇죠? 세 개네요. 그래서 홍길동, 그다음에 강감찬, 그다음에 성춘향 이렇게 우리가 결과로 도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개만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조건이 두 개인 경우에는 조건 1번과 조건 2번을 AND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이고가 아니라 또는이었다라고 하면은 AND 대신에 OR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동일한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AND라고 하는 거는 이 장학금을 가지고 AND라고 하는 키워드를 쓴 거는 100부터 150까지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검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에서 150 사이에 해당하는 레코드들을 우리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냐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 부분 나머지 다 똑같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썼냐? 장학금이라고 between 100 and 15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btw between a and b라고 정해 보면은 a에서 b 사이가 되는 겁니다. A에서 B 사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던 100 이상, 150 이하에 해당되는 게 between 100 and 150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여기서 하나 더. A에서 B 사이, 즉 100에서 150 사이면은 100은 포함이 되는 겁니까? 150은 포함이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네. 100과 150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결과를 얻는 SQL 문이었다. 그래서 셀렉트 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SQL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Between A and B.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 번호를 요번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거는 뭐다? 중복 없이 검색을 해라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우리가 앞에서 셀렉트는 기본으로 배웠을 때 디스링크가 없이 셀렉트 학과 번호 프롬 학생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중복 이씨 중복되는 데이터를 중복 이씨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우리가 지금 배울 디스트링트를 삭제를 하고 셀렉트 학과 번호 프롬 학생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학과 번호가 어딨나요? 그렇죠? 그래서 100, 200, 300, 400, 200, 300, 400, 100, 400 모두 다 이렇게 출력돼요. 이렇게 전체가 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학과 번호는 솔직히 이게 중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복할 필요가 없이 학과 번호들만 쭉 우리가 뽑고 싶다라고 할 때는 디스트링트라고 하는 키워드 이것도 이제 암기하셔야 되는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를 하나를 중간에 추가를 해주시면 중복 없이 100, 200, 300, 400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100, 200, 300, 400 말고는 없죠? 그렇죠? 이렇게 출력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 번호가 400인 레코드의 이름, 전화번호, 나이의 오름차순. 이 예제에서 배울 거는 이제 정렬이게 되겠네요. 정렬. 그쵸? 출력 데이터를 어떻게 정렬해서 보기 좋게 나오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있는 SQL 쿼리 보시면 셀렉트에서 이름, 전화번호, 나이 이름, 전화번호, 나이를 우리가 검색을 할 거예요. 학생 테이블에서. 자, 어떤 이름, 나이, 이름, 전화번호, 나이냐? 학과 번호가 400이래요. 그쵸? 학과 번호 400, 400, 400 이렇게 세개 있네요. 그쵸? 그래서 요 데이터가 이제 이율곡, 전화번호, 나이. 그다음에 성춘향 전화번호, 그다음에 나이, 그다음에 정몽주 전화번호, 나이 이렇게 제가 지금 네모칸 친 데이터만 나오게 될 텐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order by라고 했어요. order by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얘가 이제 정렬을 할때 사용하는 키워드예요.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order by 다음에 뭐의 나이에 ASC ascending의 약자입니다. 즉 ASC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오름차순이에요. 오름차순. 자, 이렇게 써도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서 가장 먼저 성춘향이 나오겠네요. 나이가 21이니까. 그다음에 정몽주 24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율곡 29의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쭉 나열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춘향, 뭐 정몽주, 이율곡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 오름차순을 하고 싶을 때는 ASC라는 이 키워드를 사용을 하시거나 혹은 이 ASC를 생략하시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게 돼요. 그래서 order by 나이 끝 하게 되는 결과와 동일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싶다. 그럼 DESC, descending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얘는 내림차순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필기해 드리는 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정렬할 때는 order by. 오름차순은 ASC나 생략. DESC는 내림차순 정렬.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정렬하냐인지를 확인하시고 이두 가지 중에서 정렬 방법을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집계 함수들을 보겠습니다. 함수. 자,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 번호가 200, 학과 번호가 200인 레코드의 뭐야? 개수죠. 그쵸? 개수를 구하는 우리가 뭐야? 함수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전자공학 학생 수로 검색해라라는 얘기요. 셀렉트 문을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보시면 자,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해드리기 위해서 쭉 빼고, 여기 이제 우리가 뭐였어요? 컬럼이었죠?
컬럼. 요게 이 부분 안에 이제 컬럼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select column from 학생 where 학과 번호는 200. 전혀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 번호가 200, 200, 200. 두 개인가요? 네. 200, 200 이렇게 두 개죠. 이렇게 두 개인 것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즉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 번호가 200인 레코드들을 검색을 하는데 무엇을 보여줄 거냐는 얘기예요. 무엇을 보여줄 거냐? 여기에다가 뭐를 썼습니까?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count라고 하는 함수에 가로 열고 별표 아스타리스크를 넣어주게 되면 얘는 튜플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레코드라고 하죠. 레코드의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레코드 수몇 개가 나온 거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as 정자공학 학생 수라고 되어 있는 as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별칭이에요. 별칭. 즉,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 결과를 보여줄 때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하게 이렇게 문장을 수행을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전자 공학 학생 수라고 나오게 되고 뒤에는 뭐야? 두 개죠? 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요 as 전자공학 학생 수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count 이렇게 별표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그대로 쓰이게 되겠죠? 이제 얘가 검색한 컬럼명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count라고 하는 집계 함수고, 여기는 개수를 센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또 sum이라고 하는 집계 함수도 있어요. sum에 여기 이제 컬럼이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이제 합계를 구하는 거죠. 합계. 그다음에 avg라고 하면은 얘는 평균. 컬럼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평균을 구하는 집계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볼게 이제 이 문제를 제가 별표를 치겠습니다.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 테이블에 학과 인원 수가 3명 이상, 3명 이상 학과를 대상으로 학과 인원 수가 3명 이상인 학과를 대상으로 학과 번호별 학과 번호별 장학금의 합계를 학과 장학금 합계로 검색하는 셀렉트문을 작성하다. 자, 문제만 딱 봐도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작성하지? 난감하시죠? 그렇죠? 근데 저랑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디에서요? 학생 테이블이니까 네, from 학생 고정이네요. 네, 요거는 제일 먼저 해석되면서 제일 먼저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학과 인원 수가 3명 이상인 학과를 대상으로 학과 번호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학과 번호별이라는 얘기는 학과 번호로 뭐를 해라? 그룹을 묶어라. 그룹해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룹 바이 학과 번호까지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학과 번호별 뭐를 내가 해야 되겠다. 어떤 그룹을 묶어서 검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그룹 바이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학과 번호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학과 번호별로 그룹을 묶는데 조건이 앞에 있어야 돼. 학과 인원수가 3명 이상인 학과를 대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3명 이상인 학과를 대상으로 그룹을 묶어라 라고 했을 경우에 그룹 바이가 뭐라고 했어요? 그룹을 묶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 그룹을 묶을 때 조건을 주고 싶으면 해빙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셀렉트 문할 때, 조건 할 때, 무슨 문 썼죠? 웨어 썼죠? 그렇죠? 근데 웨어를 안 쓰고 해빙을 쓰네요? 네, 맞습니다.
웨어는 셀렉트 문에서 조건을 나타낼 때 웨어를 쓰고, 그룹에 대한 조건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해빙을 써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칸딱 비워놓고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라는 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해빙 조건이고요. 자, 그 뒤에는 뭐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학과 번호의 카운트. 우리 앞에 집계 함수 배웠죠? 그렇죠? 카운트, 학과 번호를 카운트를 세요. 그룹 묶은 것에 대해서 학과 번호를 카운트를 세서 3 이상인 경우만 우리가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학과 번호 들어가고요. 장학금이 들어가네요. 썸. 합계를 구하는 장학금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학과 장학금 합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여주는 컬럼은 두 개네요. 학과 번호와 학과 장학금 합계. 학과 번호와 학과 장학금 합계라고 하는 이두 개의 컬럼만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SUM 각 그룹별 장학금의 합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학과 번호가 들어가겠고. 그러니까 대략 이런 식이 될 거예요. 학과 번호가 100번인 경우에는 뭐 얼마? 전뭐 계산을 해보진 않겠습니다. 200인 경우에는 얼마? 300인 경우에는 얼마? 근데 100, 200, 300이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이 3명 이상이냐? 3명 이상인 경우에만 보여주겠죠? 100은 하나, 둘, 탈락. 200은 하나, 둘, 하나, 둘. 100은 두 개. 그렇죠? 200도 탈락. 300은 하나, 아이고. 하나, 둘, 탈락. 400은 하나, 둘, 셋. 400만 나오겠네. 400의 장학금 합계만 딱 나오겠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건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룹 바이. 그룹을 할땐 그룹 바이. 그다음에 해빙. 그룹 바이 해빙. 반드시 연계해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학과 테이블에서 학과명이 컴퓨터 공학이거나 경영학인 교수 이름을 검색하는 셀렉트 문을 작성을 해라라고 했어요. 학과명이 컴퓨터 공학이거나 학과명이 컴퓨터 공학이거나 경영학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한 이유가 뭐냐면 아래에 있는 이 쿼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죠. 그렇죠? 교수 이름을 보여줄 거예요. 어디에서 학과 테이블에서 학과명이 컴퓨터 공학 or 또는 학과명이 경영학인 경우에 그렇죠? 너무나 쉽죠? 우리 앞에서 제가 요거 엔드 설명하면서 요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or로 바꾸면은 또는이다. 그렇죠? 자, 근데 요게 이제 또는을 우리가 다른 키워드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키워드로 바꿀 수가 있느냐? 셀렉트 교수 이름 포함 학과 똑같습니다. 웨어까지 학과명까지 똑같은데 이 학과명에 두 가지의 이렇게 or 조건을 나타내 주고 싶으면 키워드 in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or가 in이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in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OR 조건으로 나타낼 것들을 쭉 나열을 해주는 겁니다. 컴퓨터공학, 경영학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동일한 의미의 쿼리가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것과 똑같으려면은 뭐이 뒤에 부분을 완성하시오 이런 문제 충분히 나올 법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도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번에는 조인을 보네요. 조인. 자, 학과 테이블과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명이 자동차 학인 학생 이름과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셀렉트 문을 작성을 하래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학과명이 자동차 학인 학생 이름과 전화번호. 근데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보여줄 게 뭐냐면 학생 이름, 그 다음에 전화번호, 학생 이름 전화번호 있어요. 학생 이름,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보여줄 건데 학과명이 뭐래? 자동차 학과죠? 학과명을 찾아봅니다. 어? 학과명은 없는데
학과 번호는 있는데 학과 명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이 테이블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이 테이블만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학과명이 자동차 학인 학생의 이름인 거잖아. 학생 이름과 전화번호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옮겨서 쿼리를 써보면 어떻겠어요? SELE SELECT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학생 이름과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보여주는 거지. 어디에서? From 어디에서? 학생, 이건 이제 학생 테이블이죠, 그렇죠? 학생 테이블에서. 그리고 where 조건을 가지고 뭐야? 학과명이 뭐야? 자동차학이죠? 같다. 자동차학. 이라고 해서 쿼리를 딱 돌리면 띠다고 안 돌아갑니다. 왜? 학생 테이블에는 학과명이라고 하는 컬럼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없어. 근데 학과명이 자동차학과인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아, 그래서 이렇게 학과명 자동차 학과번호 300이니까 이거를 여기를 학과번호 300 이렇게 바꿀까요? 네, 이렇게 바꾸는 거는 너무 일차원적이고 이렇게 작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에 없는 학과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학과명이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렇죠? 학과 테이블이 있죠. 그래서 이 학과 테이블과 학생 테이블을 어떻게 해요? 합쳐요. 합치자. 하나로 합치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컬럼들이 여기 이렇게 네 개의 컬럼이 있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컬럼이 있어요. 학과 번호가 두 개가 동일하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총네개 더하기 7에서 하나가 중복되니까 10개의 컬럼짜리로 하나로 크게 만들자. 크게 테이블을 만들자. 라고 해서 이 만들어진 테이블을 가지고 웨어를 하자. 조건을 하자. 라고 하는 개념이 뭐다? 조인이란 얘기예요. 조인.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조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조인을 왜 쓰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조인이 쉬워요. 여러분들 셀렉트문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조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인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이유에서 조인이 필요한 건지 그렇게 생각을 들어가서 접근을 하시면 조인이 쉬워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셀렉트문을 보시면 뭐 셀렉트 학생 이름, 학생 전화번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 이름, 학생 전화번호를 넣는 이유는 밑에서 학생 테이블과 학과 테이블을 조인할 거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이름이고 어디에 있는 전화번호인지를 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이블까지 같이 넣어주기도 해요. 네. 자,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from에서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where는 뭐, 우리 뭐, 앞에서 계속 봤으니까 그게 중요하지. 아니,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쵸? from을 볼게요. from에 보면은 from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 테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앞에서도 from 다음엔 무조건 테이블이 온다라고 했어요. 그쵸? 거기에서 학생과 학과를 조인할 거야. 그러니까 즉 얘가 학과 테이블이고 얘가 학생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을 뭐 하겠다? 조인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조인할 건데 그냥 조인할 순 없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조인을 해야 돼. 어떤 조건이냐? on 키워드 사용을 해서 학생 학과 번호, 학생에 있는 학과 번호와 학과의 학과 번호, 학과의 학과 번호를 같은 경우에 조인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하나만 설명드리면 자, 학번 홍길동 뭐 전화번호 남자 20 100, 학과 번호가 100이죠. 그렇죠? 그럼 100에서 요 내용 있잖아요. 그렇죠? 요 내용이 요 뒤에 딱 갖다 붙습니다. 그리고 200이잖아. 그렇지? 200이면 요 뒤에는 요 내용이 이 뒤에 딱 갖다 붙는 거야. 300이잖아. 그럼 자동차 김태형 요 내용이 여기 갖다 붙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지금 칸이 작아서
학생 테이블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컬럼만 보이겠지만 실제로 조인을 하게 되면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컬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테이블의 결과는 10개의 컬럼이 보이게 되는 거야. 이 10개의 컬럼이 보이면 이제 우리가 뭘할수 있어? 조건을 줄 수가 있지. 어떻게? 학과명이 자동차학과인 경우. 학과명 이름 뒤에 붙었잖아. 그쵸? 그럼 학과명으로 우리가 검색을 해서 그 사람의 학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동차학이니까 자동차학은 300이죠? 300, 300이네요. 그쵸? 안창호, 신사임당, 뭐 기태, 밑에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이 300인 자료들이 보여주겠지. 뭐가? 이름과 전화번호가. 안창호, 신사임당에 대한 이름과 전화번호가 보여지겠죠. 그쵸? 그래서 조인 내용 잘 이해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학과 테이블에서 사무실이 널이라는 값인 레코드에 교수 이름을 검색하는 셀렉트문을 작성하도록 한번 해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안점으로 보셔야 될 거는 널이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널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을까라는 건데요. 자, select 컬럼명 from 테이블명 동일하고 where에서 조건을 나타내 주는데 사무실인 경우에 사무실이 null인 레코드를 찾을 때는 is null이라고 반드시 작성해 줘야 됩니다. 이건 고정이에요. null 값을 찾을 때는 is null이라고 검색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블랭크 해놓고 이 부분에 들어갈 코드를 작성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반대로 널 값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널이 아닌 이러한 어떤 조건을 우리가 검색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똑같이 WHERE where 사무실이라고 적어주고 is null 대신에 아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 is not null로 작성을 해주시면 사무실이 아닌 경우가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인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inner join, 두 번째로 left join, 세 번째로 right join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쭉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서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을 inner join 하는 셀렉트 문을 작성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join이라고 하는 건 배웠죠? 그렇죠? join이라는 건 뭐였어요? 두 개의 테이블을 하나로 합치는 것. 테이블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join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도서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을 한번 합쳐 볼 겁니다. 자, 밑에서 보시면 select 아스타리스크 쓸 경우에 이 아스타리스크는 모든 컬럼을 의미합니다. 모든 컬럼을 출력해라 라는 거예요. 어디서 from 도서라고 해놓고 join 합니다. 뭐와 주문과 그러니까 즉 도서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을 join해라 라고 쓰는 거죠. 앞에는 뭐 inner라고 써도 되고 그냥 join만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그 SQL 툴을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냥 인어나 혹은 인어를 생략한다라고 우리 그냥 통상적으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두시고 뒤에 on 붙습니다. 두 개를 도서와 주문이라고 하는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할 건데 어떤 기준으로 합칠 것이냐? 그냥 마구잡이로 합치면 안 되겠죠? 도서가 도서번호, 주문이 도서번호인 경우로 합쳐라라고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도서에서 도서번호, 도서에서 도서번호, 주문에서 도서번호가 100일이면 100일, 100이면 102,
100호는 없죠? 탈락 없습니다. 그래서 요두 개의 튜플만 합쳐지겠네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도서번호 101, 102에 대해서 도서명, 가격, 주문번호, 도서번호가 모두 합쳐진 하나의 테이블이 검색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인이에요, 조인. 그래서 여기서 나타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튜플만,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만 조인을 하는 겁니다. 만족하는 경우에만 조인하는 것이 되겠죠? 이게 이너 조인입니다. 그러면은 레프트 조인하고 라이트 조인은 뭐가 다르냐라는 건데요. 먼저 레프트 조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프트 조인하는 셀렉트 문을 작성을 해보시오라고 했어요. 자, 레프트 조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셀렉트 아스타리스크에서 모든 열을 보여주는 건 동일하고요. 자, from 도서 레프트 조인이라고 했네요. 레프트 조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문이에요. 그럼 도서와 주문을 조인할 텐데 레프트라고 했습니다. 이 레프트의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는 이 레프트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레프트가 왼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도서 다시 써보면 도서 레프트 조인 주문이에요. 그러면 도서가 레프트 왼쪽이란 얘기죠. 그리고 주문이 오른쪽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때 레프트는 그러니까 주로 존재해야 하는 어떤 걸 대상으로 조인할 거냐라고 되는 건데 주가 되는 테이블이 왼쪽 테이블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도서가 주가 돼서 조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도서 테이블의 내용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도서 테이블은 그대로 갖다가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도서 번호가 101인 경우에 갖다 붙이고 102인 경우에 갖다 붙이고 105는 없으니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103에 있는 도서 번호와 주문 번호는 없겠죠? 그렇죠? 널 값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결과를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도서 번호가 101, 102, 103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보시면 요 테이블에 도서 테이블은 그대로 달라진 거 없이 그대로 들어간 거볼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했을 때 주가 된다. 주 테이블이 여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주문 테이블을 갖다가 붙인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붙었고요. 그다음에 채울 수 없죠. 103의 도서 번호를 가진 주문 테이블에 도서 번호는 없으니까 널값으로 그냥 디폴트 값으로 넣어준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와, 이거는 우리가 레프트 조인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반면에 라이트 조인은 뭘까요? 라이트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개념과 똑같은데 이번에는 주가 되는 테이블이 라이트란 얘기죠. 여기에서 그대로 다시 보면은 도서 그다음에 라이트 조인 주문이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서는 왼쪽이었고요. 주문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라이트 오른쪽이죠? 주가 되는 테이블이 주문 테이블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문 테이블은 하단의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그대로 달라진 거 없이 그대로 올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101, 102가 갖다 붙은 내용 확인 가능하시고 빈 공간은 마찬가지로 널 값으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것만 아니라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뿐만이 아니라 이 레프트 조인과 라이트 조인을 쓰는 방법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여기 라이트 조인을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프롬까지는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똑같죠? 그렇죠? 프롬까지가 아니라 도서까지 여기는 똑같으니까 설명 안 하고 도서 테이블이 있고 라이트 조인이라고 써주고 주문 여기까지 한번 끊어봅시다.
자, 그러면 from 합니다. 어디에서 도서와 주문 테이블을 right 조인한 것을. 근데 그 조건이 무엇일까? 그 조건을 쓸땐 반드시 on 키워드. on. 그 다음에 그 조건으로 삼아줄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right 조인과 left 조인, 그리고 그냥 일반 조인 할 때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SQL의 기본 수업은 여기서 하나가 또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이번엔 풀 아우터 조인이라는 게 하나가 남았네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left 조인과 right 조인을 배웠죠? 그다음에 이제 풀 아우터 조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풀 아우터 조인은 그래서 똑같이 도서 써놓고 풀 아우터 조인 하고서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인을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똑같고, 그러면은 이제 left 조인과 right 조인을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이해가 좀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도서도 그대로 다 가져가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문도 그대로 가져다가 씁니다. 근데 채울 수 없는 공간들은 이렇게 넓값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left 조인과 right 조인 이해했으면, 만약에 이 밑에 줄이 없었다라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밑에 줄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요만큼만 가지고 따졌다라고 하면은 무슨 조인이에요? 왼쪽에 살아있네요. left 조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요 줄이 없었다 라고 생각하면 무슨 조인이에요? 그렇죠? 라이트 조인이죠. 그래서 레프트 조인과 라이트 조인을 다 합쳐놓은 풀 아우터 조인. 그래서 풀 아우터 조인은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을 모두 다 모든 튜플들을, 레코드들을 사용을 하는구나. 그리고 연결되지 않는 빈 공간들은 널로 채워넣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풀 아우터 조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런 내용 중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뭐 조인은 일반적이니까 그렇다 치고 레프트 조인에서 빨간색으로 펜을 잠깐 바꿀게요. 네. 자, 이 부분 비워둘 수 있겠죠. 이 부분 비워두고, 자, 이러한 테이블에서 이 결과가 나왔다. 여기 채워라. 이런 의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테이블에서 이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 들어갈 거 채워라. 라는 문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들어갈 부분 채워라.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공부를 하셔야 된 기본적인 SQL 문들을 모두 마무리 지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가장 처음에 배운 게 이제 create 문, alter 문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데이터 정의어를 배웠죠? 데이터 정의어를 배웠고, 그 다음에 insert, update, delete, select 이런 걸 배웠어요. 그렇죠? 데이터 조작어를 배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출제될 빈도가 낮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외를 하더라도 정의어나 조작어 이 순서대로 모두 다 배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정의어보다는 조작어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순위로 따지면 1번 query select 문이 많이 나올 것이고, 두 번째 뭐 업데이트, 그다음에 뭐 딜리트, 그다음에 이런 문장들이 많이 나올 거고, 업데이트, 딜리트, 인서트. 인서트는 빈도가 좀 낮더라도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순서대로 업데이트, 딜리트, 인서트. 그래서 이런 빈도로 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 제가 셀렉트 중에서도 수업을 여러분들 하면서도 중요하다, 기억해라, 암기해라 라고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여러분들 SQL 문제에서 충분히 정답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SQL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